자, 네 번째. 안녕하십니까? 이동숙입니다. 네 번째는 농산, 축산, 수산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 사례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산 쪽이에요. 자, 농산은 컬러 조합이라든가 리듬감, 볼륨감,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농산은 이 컬러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POP 전개. 이런 이네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한 그런 사례예요. 앞서 말했듯이 버로우 마켓은 점주님들이 거의 전략가, 비주얼 머천다이징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럽이나 뭐 국내에 어떤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자이너보다 훌륭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이제 과일 가게예요. 여기도 대단한 직기를 뭐 사용한 건 전혀 없습니다. 바스켓, 소품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스켓을 활용해서 다단으로 전개했고, 과일이나 채소 이런 부분을 칼라별로 리듬 있게 진열했죠. 진열을 했습니다. 여기 채소 가게인데요. 저는 이게 채소 가게인지 플라워 가게인지 정말 애매모호할 정도로 채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만큼 채소 진열의 칼라 대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그린 칼라와 또 서로의 채소의 그 사이즈, 느낌, 칼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리듬 있게 진열을 한 사례인데 훨씬 더 볼륨감도 살고 또 리듬, 볼륨감과 리듬감이 적절하게 잘 표현됐고 또 여기서 표현되는 그 가격꽂이 이런 것도 다 칠판, 규격화된 칠판 소도구를 활용한 그런 사례예요. 자, 여기 채색 아까 보여줬던 당근 가게예요. 당근 그 갑판대 옆으로 보면은 진열 방법이 되게 반복적인데 재밌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여기는요? 자, 여기 채소는 둥근 채소고, 그 옆으로 뾰족뾰족한 채소고, 그 옆으로는 다시 또 둥근 채소고, 그 옆으로는 뾰족하거나 넓은 채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와 색깔을 교차해서 진열하니까 굉장히 리듬 있고 각각의 채소의 모양과 형태들이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채소의 어떤 각각의 개성들이 잘 보여준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과일 가게예요. 이 과일 가게에서 여러분이 딱 느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 여러 가지 과일 판매되는데 여기는 다 베리존이에요. 베리 종류만 뭐 딸기,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만 모았는데 이 베리 종류도 칼라 대비 또 용기에 어떤 칼라 포인트를 넣어줌으로써 하나의 셀링 포인트로 전개를 해서 이 베리가 정말 맛있겠다, 달콤하겠다 이런 시각적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진열 방법을 전개한 사례예요. 자, 여기 버섯이에요. 꽃 같죠? 저는 정말 이거를 사서 사면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요. 이 버섯 가게인데요. 버섯 가게 그 옆으로는 버섯들을 모두 그 모음 진열하고요. 각각의 그 모음 진열한 버섯들을 이렇게 먹기 좋게 하나하나씩 여러 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버섯을 한 번에 구매하고 먹을 수 있게끔 제안한 그런 전개 방식인데요. 이렇게 보기 좋은 진열, 그리고 그러니까 상품을 담는 이런 그릇 자체가 고객으로 하여금 오감을 자극하고 또그 오감이 미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도 채소 가게예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칼라 대비 리듬감 이런 게 굉장히 잘 적절하게 잘 표현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시장에서도 아, 채소를 이렇게 다루면서 진열하는구나. 하지만 역시 여기도 POP 소독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점주님들이 다 여기서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 지우고 쓰고 이렇게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POP 통일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홍콩 재래의 전통 시장이에요. 홍콩 전통 시장 중에 이제 과일 코너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과일 코너들이 조명이 다 옐로우 조명, 약간 붉은색 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의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이 붉은색이 과일을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일 가게에서는 이렇게 붉은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POP 소독을 다 일정한 규격화를 시켰죠. 물론 종이 페이퍼로 활용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은 가게지만 브랜드 전문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진열뿐만 아니라 이런 POP 전개에 있어서도 그런 이미지를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POP가 보이시죠? POP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이 점포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하단 관리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건 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토마토예요. 저는 감이랑 토마토랑 멀리서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고객도 똑같아요. 이렇게 컬러가 뭉쳐 있으면요. 상품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냥 고객이 지나가요. 그냥 아 뻔한 뭐 토마토인가 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중간에 뭐 소품으로 뭐 소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과일을 배치함으로써 서로 대비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이게 고객에게 이걸 판매하는 건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포들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하단에 있는 상품들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과연 고객들이 고개 숙이고 쭈그려 앉아서 이 상품을 볼까요? 그건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상품을 바닥에 누는 것조차도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또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고자 해서 이렇게 하단에 전개를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내 상품이 이렇게 상단에 올라가야지 가치가 돋보이는데 하단에 있으면 왠지 이 하단에 있는 상품은 왠지 질이 떨어질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을 고객들이 또 인식할 수가 있고 또 고객은 내가 이렇게 쭈그려서 이걸 사야 돼? 불편해.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웬만하면 상품을 바닥에 놓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매장 개설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해외 사례에서는 뭐 바닥에다 놓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다단으로 거의 대부분 진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국내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슈퍼마켓, 소상공인 많은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상품을 바닥에다 전개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전통시장인데 이 나무 팔레트가 하나의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나무 팔레트를 활용해서 집기를 활용한 것까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여기 이분 사장님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구나. 집기를 물론 이런 게 공사장에서 많이 활용하거나 물류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 나무 팔레트인데 이거를 요즘에 하나의 그 트렌드로 집기로 활용하는 브랜드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도 이 나무 팔레트를 활용한 것까지는 참 좋았고요. 진열도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여기다가 푸른색 이런 식물이라든가 포인트를 주면 좀 더 매력적인 매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외 사례가 뭐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통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대체적으로 하단 관리, 그러니까 아주 뭐 세련된 직기를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들도 남아 있는 버려지는 이런 직기들을 뭐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해서 하단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단 관리가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의 가치 또 신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거 이 사진은 그 도쿄에 있는 우에노 시장의 그 견과류 집그 파샤드의 전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물론 100%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그 쌓인물이라든가 하단 바운더리가 다 일치됐잖아요. 다 일치되니까 왠지 여기는 뭔가 더 전문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도 왠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POP, 쌓인물 이런 부분도 통일됐지만 고객 그 직원분들의 유니폼도 이 컨셉에 맞게 다 유니폼을 착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사례이고요. 이거는 직접 한번 이렇게 개선한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건어물 한 매장인데요. 건어물이 좀 칙칙하죠. 그리고 하단 관리도 이렇게 약간 좀 방치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점주님과 이 하단 관리와 집기 소도구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꾼 사례예요. 그래서 이 하단 관리 이 바운더리는 천이 아니에요. 비닐이에요. 비닐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오염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 이런 바운더리에 바스켓을 그린 컬러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이 좀더 각각 정리정돈되고 상품이 조금 더 컬러, 맛 이런 느낌을 좀 전달할 수 있게끔 개선한 사례고요. 그에 뭐 이렇게 하단 바운더리를 많이 개선한 사례가 많지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못 보여드리지만 여기도 이제 그 건어물 쪽그 파트예요. 하단의 어떤 관리 차원 차이 바스켓을 통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스켓 안에 상품을 좀 스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그 전보다 조금 더 정리정돈되고 또 상품의 가치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부각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축산 그 VM 전략이에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이 축산 쪽이 많이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자, 축산 쪽도 역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은 미각을 견인한다. 앞서 설명해 드렸죠. 축산에서도 이 고기 자체가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을 좀더 돋보이고 고기를 맛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칼라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붉은색이 보색 대비가 그린 칼라잖아요. 그런 그린 칼라를 활용함으로써 고기의 어떤 그 디테일한 마블링이라든가 그 섬세하게 손질한 고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채꽃 모양으로 진열만 해도 고객은 바로 시각이 바로 미각으로 전달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례에서도 이런 그린 칼라라든가 이 상품을 담는 트레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안해서 상품의 가치라든가 진열 방법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한 그런 사례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 정유 코너인데요. 이 정유 코너에서는 이 고기를 다 하나하나 손질해서 고객이 몇장 주세요. 딱 그러면 몇 장만 딱 뽑아서 구매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판매도 좋지만 이렇게 진열하고 고객도 사기 좋게끔 이렇게 전개한 사례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던 그런 매장이에요. 국내 이제 정육 코너 사례예요. 여긴 국내 사례인데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POP가 많죠. 그러니까 POP가 적당하게 전개되면 굉장히 상품 정보로서 훌륭하지만 이 POP가 과해지면
데이터 스모그가 걸려서 고르기가 힘든 그런 매장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POP가 좀 많은 것이 아쉬웠고, 결정적으로 이 POP들이 해당 상품을 가리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이 또 일일이 이 고기 몇 그램 얼마야 다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그러니까 상품 전달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고요. 일본의 정유 코너는 상품별 정확하게 이렇게 부위별 노출한 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를 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해외 사례도 우리 이 고기는 몇 그램당 뭐고 무슨 부위야. 그러니까 일일이 주인장이 지금 바쁘지만 알아서 고객들이 다 정보를 입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POP 역할이 중요하고 적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독일의 정육 마켓이에요. 여기도 전통시장인데 이게 과연 전통시장 맞아 할 만큼 굉장히 이 우리가 판매되는 고기는 최고야 라고 알려주는 듯한 이런 인테리어와 그리고 고기 부위별 POP 전개, 그리고 각각의 이 부위별이 어떤 가격이고 어떤 부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또 셀링 포인트로는 이 고기랑 어울리는 소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연간 상품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 쪽은요, 생생한 그 현장감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물론 런던입니다. 런던의 한 축산 가게에서는 이 실장님이 나와서 우리 가게에는 무슨 고기가 있는데 무슨 고기 그 설명을 하고요. 이거를 요리 어떻게 요리하면 진짜 맛있다. 이거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생생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또 이게 국내 그 정유 코너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여기서 이 직원들이 다 발굴하는 걸 현장을 제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가요.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 믿음, 신뢰감이 생기면서 앞으로도 고기를 사면 이 집에서 사야겠다라는 어떤 그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쪽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현장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산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쪽이 제가 최근에 방문한 그 수산 매장이 그 청량리에 있는 한 수산 매장이에요. 근데 이 청량리 수산 매장이 이 멀리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는 왜 사람이 많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여기는 벌써 이 인테리어서부터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주더라고요. 벌써 약간 젊은 사람 사장님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하지만 거기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또 젊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굉장히 젊은, 요즘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매장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매장을 좋아하는지, 어떤 비주얼 머천다이즈를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인테리어서부터 굉장히 다른 매장과 차별화했고, 여기서 사용하는 소도구가 다 블루 컬러예요. 다 통일돼 있죠. 여기서 쓰는 뭐 바스켓 이런 것도 다 블루로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점이다. 우리 매장은 전문점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싱싱함이 마치 포구에서 갓 올린 그런 싱싱함을 정말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다른 고객도 여기서 계속 이 싱싱함이 그대로 전달하니까 앞에서 계속 구매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제품을 담는 이 소도구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일본 뭐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본에 있는 그 시장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다 녹색으로 통일했죠. 그러니까 뭐 이 직기가 세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시선을 끌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이 소도구를 다 녹색으로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닐까지도 녹색이에요. 아우, 여기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정말 베테랑이 하시는 그런 매장이구나라는 걸 고객이 인지하게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일시켰습니다. 유럽
또 마찬가지 유럽은 조금 더 고급 컨셉이에요. 다 전통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슬리를 엄청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파슬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제품들이 이렇게 신설해. 그러니까 색이 서로 보완을 해주잖아요. 각각의 색들을 돋보여주니까 여기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 싱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럽의 수산시장은 이런 파슬리라든가 녹색의 식물을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기가 있던 그 매장이에요. 그래서 진열 방법도 굉장히 좀 리듬이죠. 그러니까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획일적이지 않으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많은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꼭 사지 않더라도 나중에 와서 구매를 하겠죠.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비주얼 머천다이징 중에 뭐 리듬 전개라든가 셀링 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산 그 시장의 사례예요. 여기는 그 청량리점에 있는 수산 전문 시장이에요.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그 매장 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 매장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이 많고 진열 방법을 한 가지 고수하는 게 바로 이 갈치 진열대예요. 다단으로 해서요, 합판으로 이렇게 굴곡을 짓게 해서 갈치들이 마치 바다 속에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듯한 그런 활동성, 싱싱함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니까 이 갈치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이 매장을 정말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 202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꾸준하게 고객들이 찾는 그런 매장이고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산에서 리듬 진열도 여기도 중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 진열. 그다음에 여기서도 모든 걸 다 리듬 진열하면 어쩌면 좀 어수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 진열도 한 포인트 정도 아니면 많게는 두 포인트 정도 하면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단에는 리듬 진열한다면 하단에는 좀 직선적인 정리정돈 고르기 쉬운 그런 진열 형태로 진행하면 훨씬 판매에 또 용이하고 고객도 또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로 이렇게 어떤 바스켓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일본의 쯔키시 시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제가 갈 때마다 늘 제가 먹는 그 수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산 그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관광객도 많지만 현지인들한테 우리 매장은 정말 싱싱한 거 팔아요. 이렇게 낱개 상품들을 제안해요. 그래서 낱개 상품을 구입하면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판매되는 거를 구매해서 이 길거리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먹다 보면 진짜 프레쉬하고 싱싱하구나. 여기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이렇게 싱싱함이 있구나. 맛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여기 시장들이 뭐 현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게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뭐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매장에 찾게 하는 방법.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 공감하기,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내 매장에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한번 반영해보는 거.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재현하기. 셀링 포인트, 우리 매장에 한두 포인트만, 셀링 포인트만 해줘도 고객들이 저게 뭐지? 되게 강렬하다, 궁금하게 하다, 사고 싶게 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식품 매장이니까 오감 만족을 해야 되죠. 아까 시각은 미각을 견인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촉각을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즐길 수 있는 효과적인 VM 전략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